열대 과일로 알려진 석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 재배됐는데요. 예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석류를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르익은 가을처럼 빨간 석류가 농익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속이 꽉찬 석류가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대지방 과일인 석류는 지금까지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다가 북부 지역에서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10년 전 처음 석류 재배에 나선 예천군 용국면 장형석 씨는 수차례의 실패 끝에 4년 전부터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고 4년 차부터 수확에 나서는 석류는 비닐하우스에서 적당한 온도만 맞춰주면 일손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포도에 비해 3분의 1배 안 들고 소득은 포도에 비해 한30% 정도 더 수확이 가능하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작물이지 싶습니다. 올해 1200제곱미터 40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2톤 정도 생산된 석류는 5kg 한 상자에 6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판매되고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석류는 과실로 소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능성 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신맛이 아니라 단맛에다 과즙까지 풍부한 이 농장의 석류가 예천의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